일단 타개를 해야 되죠. 여기서 뭐 이선을 붙인다든지 해서. 네. 그 수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수고요.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뭐 네. 마우스 미스가 아닐까. 거의 확실히 마우스 미스일 것 같아요. 여기 두는 거는 뭐 이게 네. 충머리의 형태에서 선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악수 이건 뭐 말이 안 되죠. 이거는 마우스 실수예요. 이거는 상변을 제가, 생각한다면은 예,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죠.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수기 때문에 이거는 네. 마우스 실수입니다. 뭔가 다른 곳을 돌려다가 인터넷 바둑이 시합이다 보니까 네. 클릭 미스를 한것 같습니다. 이수를 두니까 이 그래프가요, 한25% 정도가 떨어졌어요. 예. 뭐, 이런 클릭 미스 한번 하고 나면 인터넷 봐도 아무리 유리해도 만만치 네. 않아지죠. 지금 저 정도의 그래프가 또뭐 많이 80%, 90%될 때와 이 정도 뭐한 60몇 프로, 이 정도면 뭐 70%가 뭐70% 정도인데 70%는 집으로 따져도 네. 뭐 한두 집 반뿐이 안 돼요. 이 정도 착점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요. 아, 정말 뭐 주변을 다 둘러봐도 여기를 찝을 이유가 예, 없었네요. 김지 선수 시합 중에 이렇게 클릭 네. 미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. 굉장히 흔들렸겠죠? 쉽게 살수 있는 돌이 패가 났어요. 지금 백이 우하 쪽에 두 점을 살리자고 하는 패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. 네. 여기 이거 늘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게 또 패감이 몇 개가 납니까? 그렇다면 상변 사활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. 그렇죠. 저 패지면 잡히니까요. 흑이 그러면 뭐 악수란 악수는 다 둬야 될것 같은데. 여긴 뭐 거의 팻감 공장이죠. 예, 거기 뭐몇 패가 납니까? 한 패, 여기 느는 거한패 받아야 되고요. 다음에 이거 나가면 두 패, 네. 세 패, 네 패, 다섯 패, 뭐한 최소 여섯, 일곱 패 정도. 여기 네. 늘고 여기 두는 것까지 한 여섯, 일곱 패 정도 납니다. 여길 다 당해낼 흑의 팻감이 있을까요? 흑은 뭐 이제부터 악수 팻감을 써야 되겠죠. 저 패를 질 수는 없으니까. 실전에서 이렇게 클릭 미스를 하면서 네. 이렇게 엄청 유리했던 바둑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지면 제가 이 입장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
그냥 연습 인터넷 대국이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. 이렇게 중요한 판에서 예, 시합에서 이러면 예,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정말 데미지가 클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장면은 꽤 결정적인 미스였어요. 그렇죠. 이건 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이건 네. 뭐 클릭 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설명이 안 되는 수가 나온 거죠. 예. 아직도 우하 쪽 백의 팻감인 여전히 남아 있고요. 이 하변에서는 두 집이 안 나지만 백이 여기 단수 치고 치받게 되면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완생인 거죠. 흑이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살기는 사네요. 예. 그래도 흑도 하변에서 팻감이 좀 나오는데요. 예. 근데 백도 여기가 흑이 늘어서 좀 이쪽이 영향을 주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팻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. 네. 한 패. 먹여치는 거 두 패. 세 패. 네 패. 다섯 패가 아직 더 나오죠. 여기 있는 팻감도 받아야 될 거고 이거 너무 크죠? 이렇게 뚫리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받아야 된다면 여기도 한 패가 있고 백이 아까 이 먹여친 것은 글쎄요 이쪽을 먹여치고 나서 네. 그러면 이쪽을 때려야 될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조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선수로 하는 팻감을 썼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여기가 이제는 지금도
이거 하나가 되긴 되는데 여기 먹여쳐져 있는 차이가 약간은 좀 있어 보입니다. 패감 차이가. 그것도 집으로는 손해인데 팩감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느는 수는 팩감인지도 확실치가 않네요. 아, 이렇게 늘어서 쓰지 못한 이유는 해소를 할까 네. 봅니다. 이렇게 둬도 사활이 여기 단수게 되면 괜찮나요? 여기 때리는 게 지금 선수기 때문에 다음에 이기면 잡히니까 여기가 선수라면 이거 늘어서 두점 잡는 건 여기 단수 쳐서 이 백돌이 잡히지가 않죠. 그럼 이거 다 잡히면 네. 안 되니까 그래서 끊어서 쓴 거군요. 꽤 손해이긴 한데요. 꽤 손해죠. 네. 예, 집으로 보면은 네집 손해입니다. 서로 간에 팩감이 많아요. 많죠. 그게 아직도 여기 있는 팩감에 여기 좀한 패, 두 패, 여기 넘어가자고 하는 팩감까지. 지금 여기 뭐한 네다섯 패가 더 납니다. 이제 팩감이 100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요. 지금 이 하변의 팩감이 더 있죠. 두 네. 패가 더 있습니다. 일선에 넘자고 하는 팩감. 그것도 여기도 팩감이. 팩감이 되나요? 여기가
100이 아예 안 받는 건 이렇게 차단해서 네. 여기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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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여기가 자충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파워하는 게 선수가 되고 여기 치중 가면 잡히게 되고요.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로 여기 치중 가면 잡히죠. 여기 끊는 게 패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백이 여기 패감을 썼기 때문이에요. 여기 하나 자충이 돼서. 아... 예, 그냥 요돌이 없다면 네. 이렇게 둘 때 여기 다 놓고 이렇게 입구 짜면 치중 갈 때 여기 두는 게 여기가 양단수 형태가 되면서 살게 되는데 이거를 패감을 쓰니까 이제 이것도 패감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우하 패감인 소진이 됐고 이제 패감이 또 어디 있죠? 흑은 하변에 여기 패감이 있고요 아직 백의 패감은요? 백은 패감이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요. 물론 여기도서 이렇게 된 건 교환이 상당히 백이 집으로 이득을 보긴 했어요. 네. 하지만 뭐 패감은 계속 나니까. 하변에서 패감 정말 많이 나오네요. 우하기 쪽에서 백이 나는 패감보다 네. 이 하변 쪽에서 흑이 나는 패감이 더 많이 나네요. 백이 결국은 패감이 없어서 네. 저기를 날일자를 그냥 지키는 것을 그냥 뒀는데요. 뭐 상변을 해소하면 한 번 더 뭐 좌변을 두겠다는 건데 아,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한가요? 예. 일단 좌상의 모양은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집 모양이 좀 부족한 건가요? 예, 그 전에 이제 흙이 좀 많이 유리했었고 네. 여기서 이제 축머리를 쓰면서 결국은 여기도 패를 지고 여기도 많이 손해봤는데 백이 얻은 것이라고 여기 두 번 둔 정도인데 그걸로는 만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끝내기는 제법 큰 자리였죠.
지금 이곳을 백이 막아놓지 않으니까 젖히고 늘었는데요. 네. 이곳 젖히고 는 게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흙이 여기가 선수라서 이곳 때리고 이거 뚫을 때 이렇게 두고 뒤에서부터 이어서 이 끊는 게 맛보기가 됐어요. 그럼 돌아가면서 집이 된 거예요? 그렇죠.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렸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정말 크거든요. 거의 결정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김은지 선수 좀 유리하긴 하지만 네. 상대의 빈틈을 정확하게 찔러가면서 여기서 그냥 승부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일단 버텨보는데요. 이렇게 해놓고 결행을 안 하면 엄청난 손해라. 예, 근데 그거 찝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걸로 그냥 차단이 돼버리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이거 끊게 되면 자체로는 못 살고 여기에 백돌이 와서 흑돌도 못 살아있는데 이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네. 수상전은 예,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 수는 뭔가 일단은 좀 자충처럼 보이거든요. 지금 거기 둔 수는 지금 어차피 여길 둬야 되는데 먹여치고 맞게 되면 여기 둔 수는 뭔가 이득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제 2선에 날을자를 가야 되는데요. 네. 예, 그곳을 먹여치는 수가 결정타인 것 같아요. 이곳을 그냥 막는 건 여길 단수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여기가 백이 다섯 수고 여기는 네 수거든요. 이렇게 네. 단수되어 있다고 보면 쉽죠. 네 수인데 하나 먹여친 다음에 이렇게 막게 되면 뒤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사석 하나와 백이 여기 자충을 바꾼 결과가 돼요. 그래서 한 수 부족으로 백이 잡힌 듯이 보입니다. 여기가 결정타가 되겠네요. 예. 김은지 선수 수익기가 정확하네요.